2022년 국립민속국악원 두 번째 마당 소리판 꿈나무 무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먼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기 지리산 소극장에서는 2월 매주 토요일 2시 소리판 꿈나무 무대라는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무대는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12명의 초, 중, 고등학생의 차세대 소리꾼들이 네 팀으로 나뉘어 2월 매주 토요일마다 3명의 차세대 소리꾼들이 판소리 눈대목을 들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리판 꿈나무 무대의 사회를 맡게 된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소리꾼 최광균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악 판소리를 계승해 나갈 차세대의 소리꾼들이 들려주는 무대라 매우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무대를 단독으로 선다는 것, 그리고 무대 위에서 혼자 이 무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 이 자체는 이 무대를 많이 소본 소리꾼들도 매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 소리꾼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취임새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소리꾼들이 여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잘한다, 그리고 이쁘다가 있습니다. 자, 이쁘다! 아,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방금 연습했던 것처럼 여기 준비한 소리꾼들이 좀 힘이 딸린다거나 그리고 듣기가 매우 좋았다거나 그럴 때 취임새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소리판 꿈나무 무대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세 번째 소리꾼은요, 장서화 소리꾼입니다. 이 장서화 소리꾼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참여하며 처음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현재는 송재영 명창님께 사사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서화 소리꾼이 들려줄 대목은 동초째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부터 무릉태수 만나는 대목까지입니다. 고수에는 최진욱 고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대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도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소리꾼에게 뜨거운 취임새와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며 귀가하시는 길 무탈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소리꾼 최광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우리 장서화 소리꾼에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봉사는 도화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주 지경에서 지내다가 황성 잔치를 가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형주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치다듬어 보던 것이었다.
그때 영신봉 선언 출천해요 딸 만일고 고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흥근 부지로 진낼 적어 봄이 가고 여름이 되니 녹음 방초 시절이로 오구나 산천원 적적한디 불소림만 저량호네 딸과 같이 노던 처녀들은 종종 와서 인사를 하니 딸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신봉 삼아 의미 살라하노요 지팡 막 때를 엄청 얕고 빵사대를 찾아가서 피석을 안고 흐르머른다 아가 당호였구나 예비라이 생각하던 허선 나라이 다려가거라 너구나 다루비 앞에가 거꾸로 쪘어 지둥골 대리둥골 거리도 찍건 가삼황황 두발을 굴려 방지 소재로 우르마어른다 이렇듯 낮이면 강대가 울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올고 울음으로 세월을 보낼 적은 그때 마침 그 근촌에 사는 아주 흉악한 호러미 하나가 있으되 이름은 뺑덕이네요 별호는 뺑파라 얼굴이 고금일색일런지 만고 박색일런지 몰라도 생긴 모양이 꼭 이렇게 생겼던 것이었다 생긴 모양 불짝지면 말총 같은 머리털은 하늘을 가르키고 대박이 마이 해는 썩과
호박은 저 먹고요. 해줘볼 송구턱에 기쁜 크고 입술 두툭한 게 문을 열어놓은 듯. 써댄이 도문도문 써는 늘어진 짐신짝이요. 두 어깨는 떡 벌어져 치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 손짓 생긴 본을 보면 소뚜껑을 엎어놓은 듯. 허리는 집통 같고 배는 배문 부품 같고 엉덩이 넌 부잣집에 떡치는 한번 같고 속옷을 입었기로 다른 곳은 못 보아도 입을 보면 징작이오. 소통다리 흑각발토 발밉시는 어찌랬던 신발은 침척으로 차가우신 홍덕해야 해오신께 되던구나. 생긴 모양이 이래 노니 눈 있는 사람이야 거들떠 보니 리스리. 천상 차지는 안 못 보는 봉사님 차지인디. 봉사만 서너 판을 내고 아직 서방 못 얻고 있다가 신봉사 전국 넉넉한 말을 듣고 옳다. 내가 저작자한테 시집을 가면 한때 떡 살고는 원 없이 먹었다 싶어 동리 사람도 모르게 살짝 시집을 갔었다. 신봉사는 뺑덕인에게 태우고요. 저 허자는 대로 내버려뒀더니 뺑덕인의 몹쓸려는 신봉사 그 불쌍한 전고. 심청이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안 못 보는 늙은 부친 노래에 굶지 말고 벗지 말으시라고 죽어간 그 불쌍한 전곡을 꼭 먹성질로만 조절되는디. 뺑덕인의 행동거지와 먹성속은 내 말과 조금도 틀림이 없던 것이었다. 밤이면 마을 놀고 낮이면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며 퍼주고 엿 싸먹고 흐복 잡혀 술 먹기와 한 담배 때 손에 들고 오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라 가슴 잡고 어린 양의 젊은 스님 유인어기 통인 걸어서 욕설하고 초군들과 싸우고 여자 보면 내외하고 남자 보면 빵끄둑 큰 총각 술 사주기 잠자면서 이갈기와 해 끌고 발목 떨고 한밤중에 울음 울고 이불 속에서 방구 끼기 삐죽으면 삐죽으고 삐죽으면 삐죽으고 힐끄더면 힐끄더고 힐끄더면 힐끄더고 술 퍼먹고 활딱 벗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기 아무네 위에 잠자는데 가만가만가만가만가만가만이 찾아가서 풍창문에다 입을 대고 보리야 웬가 닭증 다 겸어여 이 전곡을 우두다 빨아먹은 연후에는 2-3일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도망을 찾고 정으로 5-6월 가마귀 군수박 파먹던 밤 따듯이 파먹는구나. 하루는 신봉사가 괴 속을 더듬어 본즉 엽전 한 푼이 없는지라 맞아. 아 엽뺑덕이네 엽뺑파 예! 내가 이 근방에서 실없이 소문 없는 졸부자 말을 듣는 터인디 요 괴 속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 드린다고 술 사오고 담배 사온 돈이 다 그 돈이지 무슨 돈이다요? 신봉사 기가 막혀 많이 사다 주더라. 그만두소 옆편에 먹은 것은 쥐 먹은 것이라 그만두고 저 제너머 김동지 댁에 맡긴 놈 백냥 찾아오소. 가용이나 쓰세. 아이고 그 돈도 벌써 찾아다가 꽃실내 집에 해장값 주고 김순장 댁 돈 150냥 찾아다가 뜬금값 주고 앵두값 주고 폭순값 주고 살구값 주고 뻥! 신봉사 어이없어.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잘 먹었지.
신봉사가 그 전공 말만 틀먹거리면 따르 생각에 뼈가 저린지라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이끼 맺거니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냐 여의 몹쓸 뺑덕이네야 이녀라 몹쓸려나 네가 이것이 웬일이여 심청 인당수 죽으러 갈 때 한 못 보는 늙은 내비 사후의 신세라도 끝 타거라고 주고 간 돈 인연이 무엇이라고 그 전곡을 없앴느냐 찾아짚고 신청이 가던 길로 더듬더듬거리고 나가다가 그 자리에 퍼썩 주저앉더니 아가 청아 자식아 애비 신세를 어쩌라고 어디 가고 모르느냐 너는 죽어 모르건만은 애비는 살아오고 생일다 내 자식아 되었거든 모녀간 혼이라도 나를 어서 잡아가거라 눈뜨기도 나는 싫고 세상 살기도 귀찮으다 날 다려가거라 바보 가거라 이렇듯 울음을 울어놓니 뺑덕이 내가 살망을 한번 피우는디 아이고 여보 영감 어쩐 일인지 저 지난 달부터 몸구시를 딱 거르더니 밥맛은 도무지 없고 신것만 꼭 구미이 댕겨 살구 좀 사 먹은 것이 먹기사 얼마나 먹었다요? 살구 일곱 썸! 물색 모르는 신봉사 그 말에는 궁이 댕겨 아유 뺑덕이네 저 지난 달부터요 그러면 곧 택이 있을랑가 배 남녀간에 무엇이거나 수놈만 자식이라도 하나 낳기만 오게 그러나 그것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르지만은 아니 원 세상에 살구씨가 일곱 썸이라니 그렇게 신 것을 많이 퍼먹고 그놈의 자성놈 낳더라도 신둥머리 져서 쓸까 몰라 이리래요 그 고장에선 남부끄러워 살 수 없다 하고 신봉사가 뺑덕이네를 데리고 형주 지경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는 형주 자사가 불러 분부하시되 지금 황성서 맹인 잔치를 배설하는디 만일 잔치에 불참하면 중벌을 면치 못하리라 영이 나려노니 신봉사가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가는디 그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잘하죠? 어머나
곧 명창 되겠어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물 드세요. 아! 주먹에 들어 아, 제, 얼, 쏘! 잠잘 쪼고 아, 제, 아! 민덕이네 몹쓸 연헌 아, 아. 주막 근처 사는 봉사 중에 아, 아. 제일 젊은 황봉사를 아. 펄썩 꽉 찔러 약 주어요 아. 주막 단방에 누웠다가 아, 신봉사 잠든 여 누워 불이 아. 손을 빠져 잡고 밤중에 도망을 허여 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초저녁 잠 훨씬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무리 만져봐도 뺑파가 없는지라 아유 뺑덕이네 뺑파 이거 어디 갔는가 아이 좋지 이 구석 저 구석을 더듬는구나 신봉사 동방 너희네를 찾는다 여보소 뺑파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여봐라 뺑파야 문먼 가장과 변양을 하면 옆편 내 으쑤신 제도가 조용히 산헌계 도리굴제 밤중에 장난을 이렇게 남이 보면은 부끄럽지 않나 이리 오너라 맹덕이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아무리 더듬어봐도 맹덕이네가 없는지라 신봉사 그제야 팽겨가지고 여보 주인 주인 예 우리 마누라 그 안에 안 들어갔소? 아.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자던 우리 마누라가 없어졌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주인이 찾아줘야지 아. 아이고 같이 자던 그 여인 아까 어떤 젊은 봉사하고 새벽길 지나고 벌써 떠나던디요? 맞다 큰일 나버렸네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이고 인연 같구나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이를 어쩔구나 한 못 보는 이 병신이
연기를 빡지소향 어찌를 갈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순인군은 성인이라 눈에 동자가 너이시고 부처님만 웃어 원도술로 눈이 천이나 되시는지 나는 너희 무슨 죄가 지중어여 돈 하나도 못 보는 그나 없을 놈모 팔자로 훈나 애기순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가요. 아. 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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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철하고 얌전한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았고 출천대요네 딸 심청 생이별도 오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띠년을 생각하면 인사불성은 새 아들놈이다 이년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딸이 차차 밝아오니 주인을 불러서 아래 닦고 행장을 캥겨지고 황성길을 올라간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행세연말 안고도 꽃뱅덕이 내를 부르는 뒤 그 자리에 바싹 쳐져 앉더니 뱅덕이네요 뱅덕이네 이게 처남 없으려나 이 그럴 줄래 몰랐다 내가 눈이 있거든면 앞에 넌 무슨 산이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 분별하여 갈 것인디 지쳐 분별을 못 떠난 병신이 거기에 찾아 가잔 말이냐 아이 좋지 새만 푸르르르르르르르르 다얼 따라가도 땡덕이는가 의심을 하고 바람만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불어도 땡덕이는 힘은다 땡덕이네요 모지고도 야속건요 눈뜬 가장 배반키도 사람치고는 못할텐디 두너둔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될 소냐 세서방 따라서 살까 거라 아이 좋지 더듬 더듬 올라갈제 이때는 어느 땐고 온 6월 한덕이라 태양은 불같은 딥
땀을 흘리면서 한 곳을 당도하니 객석정탄 맑은 물이 흐르던 소리 들린다. 신봉사 허동벌소 불소리 듣더니 반긴다. 얼씨구나 반갑다. 노월염 천더운 날 정파여서 목욕을러니 서른 마음 동해질 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의관 의복을 벗어놓고 뿌리가 풍동 틀어서 시원하고 정이 좋다. 물 한 주먹을 듬뿍 끼어 양치질도 어여보고 또 한 주먹 떡뻑 쥐어서 가삼도 홀홀 문지를 시원하고 정이 좋다. 삼각산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수를 다 마신들 깨어서 시원할까.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둠벙둠벙 다닌다. 이렇듯 목욕할 때 신봉사보다 훨씬 시장은 도적놈이 의관의복을 죄다 집어가지고 도망을 어였겄다. 아시고. 신봉사는 누가 농어는 줄로만 알고 어휴, 누가 나하고 농어라고 내 옷을 감춘 게로구나. 허허 누구여 이리 가져와. 내가 앞만 눈이 어두워도 다 짐작이끄만. 허허 이리 가져오래도 안 가져가. 안 가져와? 안 가져가. 안 가져와? 안 가져간다기.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아시고. 대답할 리가니 있으리. 신봉사 그제야 도적 맞은 줄을 짐작하고 허허 이제 넌 죽었구나.
야. 예. 아, 아. 이리에 앉아 보러 모를 때 그때 마침 우릉태수가 황성 갔다 오는 길인데 첫째 소리가 들리거늘 신봉사 듣고 좋아라고 옳다 여디 관장이 지나가시는 모양 이로구나 이제는 살았다 내가 저 관장에게 억지나 좀 써보리라 때를 한번 써보면 관음민지 부모라니 설마 이대로 놔버리고 가시든 안 하실 테제 행차가 점점 당도커널 신봉사 허동부서 벌거벗은 알봉사가 한 손으로 앞을 가리고 한 손에는 집행이를 들고 엉금엉금 들어가며 아리으라 급장 아리으라 황성가는 맹인인 이 배알차로 아리으라 행차가 길을 머물더니만은 어이 나는 무릉대수건이와 어디 사는 소경인디 어찌 옷은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려라 제열 쓰고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은 황주 도화동 사곱더니 황성 잔치 가는 길에 하도 낮이 더웁기도 이물에서 목욕을 얻다 관우복을 잃었사오니 진소이저 칠집망향이요 진태욕곡이 되었으니 찾아주고 가시던지 한벌 몰아주고 가시던지 별반처분 허옵소서 턱선지가에 비로여 경계라였으니 대수장 덕분어 살려주오 갔다 가서 다리가 겁나게 저려불구만.